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습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대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습니다. 회담 전부터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낸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느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증명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표시되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 시간 전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체결과 반도체 바이오 산업 압력 등 누누이 강조했던 주요한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좁은 외교라더니 정작 여왕 관 조문은 못하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